내가 옆에서 본 거는 그 세간의 평가하고는 좀 달라요. 한번 아.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걸 떠나서 예. 사물을 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주 그 사심 없고 공정하게 잘 하세요. 네. 그리고 5년도 안에 재임 중에는 흠집이 별로 없잖아요. 대통령 재임 중에 또 서울시장 재임 중에는 흠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이제 그 다스라는 회사가 네. 본인 거냐 아니 거냐 뭐 이 문제 그런 뭐 그 자기 주변에 사살구리 한 몇 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 세간의 평이 그 좀 안 좋은데 그러나 나는 정치의 틀로 보면 나는 뭐 평가가 그 다시 바뀔 날이 온다. 왜냐 그러면 아, 예. 그게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게 네. 우리가 지금 지역 균형발전 이야기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균형발전 시켜야 되잖아요. 예, 그럼요. 나는 사실 내 강남엔 잘 안 와요. 나는 강북에만 지금까지 한 50년 60 살았기 때문에 네. 강남 간다 그러면 꼭 외국 가는 기분이라 아주 그냥 별로냐 이게 체질이 안 맞아. 그런데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네. 균형 발전을 하는 거는 강남에 있는 무슨 기업이나 이걸 강북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고 네. 강북은 강북대로 개발해야 된다. 그래서 청계천 복원을 하고 네. 서울의 숲을 만들고 네. 그 뉴타운, 은평 뉴타운, 예. 왕십리 뭐 뉴타운 만들어서 하고 강북의 삶의 수준을 강남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이다. 네. 그래서 크게 사업이 이제 청계천하고 서울 숲하고 뉴타운하고 네. 그걸 해냈거든요. 서울시장 하실 때 예. 버스 이제 순환 뭐죠 중앙 예 중앙 차선 차선도로 예 그 그런 걸 보면서 나 정말 사심 없이 일하세요. 정말.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뭐 요즘 부동산 파동 나잖아요. 네. 그때도 부동산 파동 날 때 부동산을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마음 제일 잘 잡아서 그때는 뭐 임기 끝날 때 마이너스 3%였으니까 집값이. 공급을 확 늘려서. 예. 그때 예. 강남에 저기에 평당 직 저 분양가가 3천만 원 갈 때예요. 네. 3천만 원 가는데 이 분양가를 1,100만 원으로 후려치는 거예요. 본인이 뭐 건축의 전문가고 뭐 전문가시니까 그냥 네. 뭐 건축업자들이 뭐 와서 저 대통령 앞에 뭐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. 본인이 뭐 평생 기업이 있었으니까. 네. 1,100만 원 후려치니까 LH공사 사자 못 합니다. 이래 된 거예요. 아. 어? 3천만 원짜리를 1,100만 원에 분양가를 낮추니까. 예. 그러니까 LH공사 사장을 바꾸고 현대건설에 있는 그 본인 밑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LH공사 사장을 시키잖아요. 네. 시켜갖고 그 일을 추진했거든요. 예. 전국에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본인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네. 아, 우리는 그래 평가하고 있어요. 우리는 뭐 같이 일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일을 소신 있게 사심 없이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. 또 뭐 세상의 평가는 꼭 그것만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, 예,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각 애정이 있으시고 동지시고 예. 하니까 속마음도 아시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보시는데.